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아홉수랑 삼재입니다. 아홉수를 말을 하면 마지막 끝수다.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아홉수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이사, 결혼, 어떤 잔치, 이런 것들을 아홉수에는 하면 안 된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맞춰서 하는 말은 아니고, 이 아홉수에는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홉수라고 하는데,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 이 운기가 좋은 기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대부분 대운이 들어왔다 당신한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운이 들어올 때는 안 좋은 아군과 같이 이렇게 샴샹둥이처럼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걸 모르고 나 어디 가니까 대운이라 하던데, 그러니까 나는 올해 뭐든지 된다. 그래서 대출을 내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대출을 내가지고 주식을 한다든지,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운이 들어올 때는 아군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예를 들자면 로또가 걸렸는데 로또 1등이 됐어요. 근데 그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는 집안들 있죠. 항상 그 끝에는 아군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월달이나 아니면 9월 상달에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집안에는 이런 기운이 있고, 이런 기운이 이 좋은 기운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 대부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말만 듣고, 막고 있다 소리는 안 듣고 싶어 해. 그래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그냥 덥석 물어버려요. 잘못하면 그 기운에 내가 진짜 소중한 거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정월달이나 이런 10월 상태를 물어봤을 때, 운기를 받을 때 항상 그 안 좋은 기운을 조금 물려내고, 좋은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은 문서를 받거나 이동수가 있거나 집을 사거나 뭔가 결혼을 하거나 했을 때 별탈 없이 이행을 하는 그 과정들을 조금 알아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홉수, 사실은 저도 아홉수의 신을 받긴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기에는 나는 좀 일찍이 받았으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나는 아홉수의 좋은 신명이 나에게 왔구나 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알고 나니까, 신에서 나를 살리려고 왔구나 하니까, 그 아홉수에 내가 죽을 운이었었구나, 이렇게 컸구나. 그래서 신명은 나를 살리러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홉수 무조건만큼 다 안 좋은 건 아니니, 좀 알아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삼재는 똑같은 그런 케이스인가요? 우리가 보면, 삼재도 들삼재, 날삼재, 삼재가 있잖아요. 놀삼재가 이래 있잖아요. 이 삼재들도 보면 다 악삼재가 있을 뿐더러 복삼재가 있습니다. 재수야 삼재도 있습니다. 재수가 들어오는 삼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재라는 거는 보면은 우리가 1년에 12달이고 12달 안에서 3을 빼면 9수거든요. 9이거든요. 그래서 삼재와 9수는 맞닥뜨려서 같이 겹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고, 그 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동수나 이사나 뭔가 결혼이나 행사를 하지 마라라고 한다는데, 그 해운에 삼재에 어찌 보면 복삼재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주와 그 운기를 보고 뭔가 잘 의논을 해서 간다 하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들삼재에 들어오는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좋은 기운이 같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자칫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뭔가 했을 때 이게 들썩거리며 집안이 해를 끼친다. 그래서 그 눌삼재도 뭔가를 안 한다는데, 그 눌삼재도 좋은 복삼재가 들어온다면 눌삼재 때 그 복이 그 집에 눌러 앉습니다.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삼재는 날삼재입니다. 나가는 삼재가 저한테는 사실은 제일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고 했을 때, 날삼재 때는 내가 나간다고 꼭 치고 나가요. 여태까지 내일이 아팠는데 어쨌는데 저쨌는데, 마지막 그 운기 때 날삼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너무 기뻐한다고. 와, 이번 올해만 마지막이다. 나는 이번만 가면은 나는 끝났다 하거든요. 하고 탁 치고 나가요. 그래서 날삼재일 때일수록 더 조심하시고, 들삼재보다 눌삼재보다 제일 안 좋은 삼재 때는 날삼재입니다. 복이 나갈 수도 있고, 나간다라는 삼재 말 뜻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안 좋은 기운이 나갈 수도 있지만 좋은 기운도 같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해에는 조금 생각을 하고 조금 조심해서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